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천국 함께 갑시다. 천국 있어요.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번 주에 내 가장 사랑하는 집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2년 시딩크 월드컵 때 그 집사님이 그 대표 선수들, 축구 선수들 모든 식사를 제공하는 주방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와가지고 선수촌에 나와서 5성급 호텔에 주방장으로 있다가 나름대로 이제 나와서 조그마한 그 곰탕집을 합니다. 막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이제 쭉 들으면서 아 참으로 참 대견하다 그런 마음을 늘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이루삼 선교의 한 일부분에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청량리에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분이 그러니까는 월화수목금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나와서 청량에다 영혼을 이제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데 저번 주 주일 날 설교를 마치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닌데 와가지고 목사님 신방을 부탁합니다.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가 곰국을 끓이다가 그 곰국이 얼마나 우러내려면 뜨거워요. 거기에 엎어져가지고 다쳤는데 무릎 이하 밑에를 다쳤어. 화상 3도 화상을 입었대. 아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또 친구고 열심히 또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는 친구라 기도를 늘 하고 있지만은 가면서까지 참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의외로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난지 몰라. 그런 모습을 처음 봐 그분에게 얼굴에 빛이 정말 확 비치는데 나는 가서 위로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을 입장이 됐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왜냐하면은 주방장 그 하려면은 시간 주일날도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주방장 안에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였는데요. 막상 자기가 다쳐 보니 첫째 하나님께 원망이 들어가는 거야. 원망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날도 빨리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고 했는데 왜 이런 것입니까? 하고 병원에서 치료할 때마다 막 짜증이 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근데 그날따라 식구하고 좀 다툼이 있었던가 봐요. 저녁에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한 거야. 기도하는데 이름이 정주친인데 지춘아 너 이거 아프고 따갑고 불에 들 때 뜨겁지 지옥은 이거보다 몇천 배 더 뜨거운 곳이란다. 지옥은 이거보다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곳이란다.
네 조그만한 이 상처로 입고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한 거지만은 네가 예수를 믿자고 갈 곳은 이보다 더 뜨거운 곳이다. 거기에 이 친구가 꼬꾸라지게 된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외치고 천국 있고 지옥 있다고 외쳤지만은 그냥 체험이 없는 신앙이라 이렇구나 그냥 지옥이 이렇구나를 생각했는데 자기가 몸소 뛰고 나서 보니까는 지옥이 얼마나 괴롭고 아픈 것을 조그만 이 삼도 화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지옥은 그보다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을 때 가면 안 되겠다.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이것으로 아프고 정말 괴롭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가지고 잠이 안 오고 나가서 얼른 얼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 나가서 지옥까지 가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다 보니까는 안에서 희락의 영이 터진 거예요. 희락의 영이 터진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어떤 거라도 채울 수가 없어. 그렇게 창조를 했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그 공간이 있답니다. 그게 채워지면 희락의 영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나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숱하게 들었어. 그렇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 우리는 이 물에 너무도 너무도 익숙해져 있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이 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난다고 솟아난다고 희락의 영이 들어오면은 기쁨이 나고 감사가 나고 은혜가 불평이 없어지는데 이 희락의 영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터지지를 못하니까는 희락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물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물. 사마리아 여자만 구한 게 아니라 우리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이 없는 거야.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먹어도 흡족함이 없는 것이고 옷을 끼어 입어도 따뜻함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촉함이 없는 것이고 이건 채울 수가 없어. 무엇으로 채워? 생명으로 채울 수 있어. 생명으로 채우세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천사가 에스겔을 딛고 성전 문 앞에 딛고 갑니다. 성전 동편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흐르는 물이 북문을 지나고 남문을 지나서 어디까지 요단을 지나 강까지 흘러가. 그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 고린도 3장 16절 17절에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전에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요한복음 2장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파하셨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성전, 그 성전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주시고 누구나 다 할 것이 들어갈 수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같은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대제사장 같은 거라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내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야.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를 솟아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생명의 근원을 에덴서부터 시작해서 내 근원을 흐르게 만들어줬어. 그렇죠? 내 근원이 흘러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생케 해.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생명의 생수를 찾지 못하고 세상에 사마리아 여인 같이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갈급함을 찾고 있지 않을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주는 세상의 목마름으로 아직도 갈을 차고 있단 말이야.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는 거듭나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첫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두 번째 다시 한번 거듭나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서 삶이 아니라 육신의 삶은 죽고 하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남이라. 육신의 것은 아무래도 육신이야. 육신의 것은 아무리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을 아무리 노력하고 육신의 것을 아무리 애써도 그건 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으로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야. 우리가 아무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왔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선하게 살아왔더라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돼. 하나님 영으로.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너는 다시 거듭나라고. 네가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사내립들의 공의 의원으로서 네가 지체 높고 덕망이 높고 모든 걸 다 알아도 그것으로는 너희가 거듭날 수가 없어. 그래서 육에 난 것은 육이야. 우리는 이미 흑암의 어둠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신 거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에서 목마름에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 생수가 터지면은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여자는 한낮에 물동이를 쥐고 물가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만난 예수와를 바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진정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방에 우겨쌈을 다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꺼꾸리듬을 당하도 망하지 않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모든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 아무것도 없는 저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통한 물이 되면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냥 우물물을 먹으면 그 물이 그 물이야. 또 갈증이나. 그러나 그 물이 예수님으로 또 변화되면은 포도주가 돼서 희락이 변해져. 그 여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를 다섯을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여섯 번째 남자도 자기의 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난다고 여자가 그 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너에게 주마 하는 게 아니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치부적인 감추고 싶기도 하고 정말 나타내기도 힘든 그런 것을 폭로가 되면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폭로가 돼야 돼. 다 폭로가 돼야지 그 생수의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춰진 것을 다 폭로가 돼야 됩니다.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이 옳도다. 거짓 없이 폭로가 될 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수의 강물을 생수의 이 물을 영생의 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참되게 예배한 자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 자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누구냐 이거 너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 산도 말고 예루산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 때 예배할 때 이 여자가 그것을 찾고 또 찾고 강구하고 강구해도 만족이 없어. 남자를 바꾸면 될 줄 알고 바꿨어. 안 돼. 그러나 이 여자가 깨달았어. 아, 나에게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단 말이야.
내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서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는 참된 예배가 없고 참된 하나님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는 늘 가나안 교회는 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익숙한 것에서 너희가 떠나져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익숙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희를 조물먹는다고. 여러분 타성에 젖는 것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익숙한 것에 떠나십시오. 끊으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오늘 목마름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채우기 위해서 그 얻기 위해서는 내 사랑을 입은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줄고 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사랑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바꿔주는 거예요. 그 오랜 속에서도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왔지만은 아직도 여러분 안에는 갈급함이 남아있잖아. 참된 예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네가 정말 목마르기를 해결하기 원하느냐?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여자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만 손가락질 받을 것이 받아야만 마땅합니까? 어째 보면 내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행해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만족해야 할까?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갈구하고 구하려고 예수를 믿고 또 믿고 쫓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목사로서 6시 정도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나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마리아 이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내가 사마리아 여자이구나. 내가 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내가 영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이 물을 갈구하고 있단 말이야. 너나 나나 다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고 누구든지 다 오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젖값 포도주를 사라. 누구든지 왜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가 어찌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하냐고. 너희는 내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즐거움을 드리고 기름진 것으로 풍족히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채워줄 수 없습니다. 마셔도 가라고 마셔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멘. 무엇으로? 생명의 생수로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생수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내게다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를 생각나게 하지만은 또한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영생을 얻는 일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와 자식 간을 보면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내 자식 고생한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여러분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그러려면은 히브리서 4장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보지만은 마당뜰만 밟지 말고 성소에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라고. 그 임재가 어디가 있어? 내 안에 있잖아. 여기 안에 있잖아. 그분이 이 안에서 자장하고 계시잖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희락이 터져야 돼.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무릎 꿇고 이 예배를 한 번 정도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내가 습관 따라 타성해졌지 말고 그리고 내 익숙한 것을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진정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만져주실 것이다. 희락이 나실 것이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누가 감사, 내가 누구를 보고 감사하라고 얘기하며 내가 기쁨이 없는데 누구 보고 기쁨이라고 전할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느끼지 못했는데 누구 보고 은혜라고 와서 봐라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이야. 내가 목마르고 있는데 전도는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전하는 것이야. 와 봐라. 내는 예수를 믿고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도 와서 봐라. 그게 전도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자로 사용하시려고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서 은혜로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그런 생수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고 난 다음에 그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에 살고 다시 오실 때 점도 흠도 없이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곡함도 해암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 모두 함께 가야 돼. 먼저 내 안에서 심령 천국, 내 안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돼. 내 안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면은 삶의 천국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천국은 말 안 해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부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내 영혼부터 소생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